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봐야 하는 것, 필름 레드 샹크스는, 그리고 벤베크만, 그리고 오타, 그리고 우리가 그나마 조금 더 요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제 몇위로 들어가느냐가 문제인데, 초패도 여러가지 빠져야 돼요. 하빈님 안녕하세요. 그래요. 제이 반가워요. 자, 일단은 길드 태조로는 이제 내려갈 것 같고요. 원카가 유성화산 말고 스킬 쓸 때 그 경고 홍련인가 그거 쓸 때 골드로저가 카무사리랑 동시에 들어가잖아요. 카무사리 속도가 빨라갖고 아카이노가 먼저 맞아요. 그게 좀 어려워요. 1대1 다이다이의 속도로 봐서는, 사실은 파괴력으로 봐서는 원카가 더 좋은데 속도로 봐서는 로저가 더 낫다는 거지. 샹크스는 그래서 요 2위가 맞냐는 거지. 샹크스의 장점이 뭐야? 샹크스 나 지금 명함 키우면서 아주 장점을 못 느끼겠어. 여러분들 사실은 이 순위는 사실 조금 주관적일 수 있어요. 근데 티어는 어느 정도는 객관적이에요. 이거 보면은 원카, 샹크스, 로저, 오왕루피는 다 공격수 아니면 득점자키예요. 그렇기 때문에 S티어에 있는 거고, 여기서 하나는 일단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개인적으로 용카가 제파보다 좋은 것 같아요. 건우. 오. 그리고 여기서 A플러스 티어에 이 친구들 있는 거예요. 제파, 페로스페로, 야마토, 오덴카, 용카. 샹크스, 로저 아래로 내려주세요. 카무사리 한 방에 죽음. 저거 인정이라는 거야. 저는 로저가 2위로 봅니다. 골드 로저. 필름 레드 샹크스. 아직 나는 필름 레드 샹크스의 진가를 못 봤어요. 사실 여기서 두 개면 완벽. 이게 안 돼서 S티어에서 하나, A풀이나 A티어에서 하나 갖고 있으면 사실은 딱 좋은 거죠. 필름 레드 샹크스 5성부터 진가발입니다. 그래요. 나중에 니카 루피, 그리고 사왕 검수, 요런 거 나오는 걸 기대해야죠. 저는 연말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순위는 이렇게 돼 있으나, 이 순위는 여기 안에서, 이 티어 안에서는 충분히 변경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A티어에 오타, 영레일리, 벤베크맨,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넣어보자면 영레일리랑 습격키드 정도 넣어볼 수 있지 않나. 근데 영레일리가 조금 더 앞세울 수 있을 것 같죠? 아, 습격키드. 습격키드랑, 아, 이게 영도피지, 영도피랑 습격키드. 아무리 원카라도, 아, 지금 친구 재미없었어. 아무리 원카라도 엄크한테 못 비비고. 저, 엠마조로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게 이제 오늘의 스니퍼거든요. 엠마조로 상디랑 같이 나오려나? 각성 상디 나오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상디의 팬인데. 크로커는 초패로 나올 급은 사실은 아닌데. 근데 굉장히 가치 있는 캐릭터다. 엠마조로 나올 거예요. 보로가 전투력으로만 보면은 루피급이래서.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1위는, S티어 1위는 원카. 이거는 조금 모두 이견이 없어요. 다들 일치하는 말이고. 이 딜 들어가는 거는 이 파괴력 자체가 사실은 달라요. 근데 원카랑 골드로저가 경고 홍련이랑 카무사리가 붙었을 때는 카무사리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100대100 원카가 붙었을 때 원카가 이런 상황에서 조금 밀릴 수 있다 라는 부분은 조금 참고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인 파괴력이 원카가 더 높다. 그래서 원카가 더 우세한 거예요. 그래서 골드로저가 2위인 거고요. 둘 중에 가리자면 그래서 원카인 거지. 3위는 필름 레드 샹크스. 여러분들, 그 그로기 상태 무효화가 아주 갸꿀이라고 해요. 그리고 오왕루피를 4위에 찍어 놓고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S티어예요. 여러분들이 꼭 하나 가져야 하는 캐릭터.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봤을 때는 필름 레드 샹크스를 뽑아야겠죠? 원카는 유성화산이 반은 해먹음. 빙고, 맞는 말이에요. 사람, 난 제파가 좋다. 자, 이제 A플러스 티어의 초패캐 제파예요. 수비수 중에는 지금 용카와 견주어서 최고라고 볼 수 있고 스킬 범위가 굉장히 넓대요. 이제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맵의 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스킬 범위가 넓다. 5성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S티어에 있는 캐릭터는 5성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5성부터 시작이고, 사실 필름 레드 샹크스도 5성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래도 버티고 있는 우리 페로스페로,
다 굳히죠. 근데 어느 정도 이것도 이제 슬슬 돌파가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7위에 야마토, 8위에 오뎅, 버프됐대요. 오뎅 버프됐대요, 지금. 오뎅과 필름레드 샹크스 조합이 뜨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9위가 제파센세와 수비력을 견주는 우리 용카이도우. 네. 자, 그리고 우리 A티어에 있는 일반 패키. 패키에서 패키. 자, 우타, 영레일리, 벤베크만. 요거를 10, 11, 12에 두고요. 그리고 요 우타, 영레일리, 벤베크만은 어느 정도 컨트롤 실력이 나와야 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네. 다이아 풍년이야, 이야. 그래, 다이아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쭉, 굳이 두 개를 더 하자면, 우리 이제 영도피랑 습격키드도 킬 수 있다. 저는 습격키드 아직도 좋다고 보고 있고요. 영도피는 어느 정도 이제 돌파각이 좀 돼요. 돌파각이 좀 나와요. 그래서 우타, 영레일리, 벤베크만. 영레일리, 벤베크만 컨트롤 하기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아직도 좀 이제 공격수나 득점자가 강한 추세다. 이거는 좀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원카 공격수, 골드로저 공격수, 피샹 공격수, 그리고 오왕루피도 공격수로 알고 있어요. 울티는 왜 빠졌죠? 지금 여기에는 울티가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S티어에서는 피샹 뽑아야 돼요. 피샹 뽑고, 그리고 여기 A플러스 티어에서 제파, 페로스페루, 야마토, 오뎅, 카이도우인데 지금 뽑을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면 우리가 A플러스 티어에서 지금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벤베크만 필샹을 가져가는 건데, 조금만 존버해서 다음, 지금 필샹을 레벨 70까지 만드신 분들은 더 이상 다이아 쓰지 말고 조금 더 버티세요. 뭔가 하나 더 나올 겁니다. 울티가 공격수 사냥이어서 번외로. 근데 여기에 울티 이렇게 넣긴 넣을게요. 요 정도까지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 S티어 요 4개 중에서 하나 뽑고 요기 밑에서 하나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요기 위에서 하나 더 가져오면 개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티어표로 보게 되면 SS의 요 순서가 되는 거죠. 원카, 로저, 필름레드 샹크스, 그리고 오왕루피, S의 제파센세, 페로리, 그죠? 제파센세, 페로리, 야마토, 오뎅, 용카.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조금 더 순위처럼 이렇게 좀 놔보자면은, 요런 느낌 되는 거죠? 자, 우타가 없으니까. 자, 우타 빼고, 영레일리, 벤베크만, 영도피, 와노마르코, 습격키드. 그리고 니카루피는 제가 넣고 싶어서 넣었어요.